이제 더 이상은 안 돌아오는 약물 유발성 비염이 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약품들은 감기 걸렸을 때 하루 이틀 뭐 잠깐 쓰는 약이다. 알레르기 비염분들은 그 약을 오래 쓰시거나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회피, 내가 알고 있는 그 장소와 그 대상과 함께 가지 않는 회피 외에는 사실은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알레르기 시즌이 될 때에는 코 세척을 자주 하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약을 드시고 기본적인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만약 어린 시절에 나타나서 공부도 해야 되고 활동력이 많은 10대, 20대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면역치료 같은 좀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통은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면 내시경을 먼저 봅니다. 코 안의 모양을 보면 알레르기 비염의 코는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런 내시경 소견이 보이고 특징적인 증상, 근질근질 재채기, 맑은 콧물, 그리고 코막힘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단자 검사라고 하는 등에다가 원인 물질들을 한 방울씩 놓고 하는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피검사라고 해서 가장 한국에서 흔한 물질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만 검사를 해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가장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고요. 첫 번째는 어디에 가면 재채기를 하고 맑은 콧물이 나고 증상이 나타난다? 거기 안 가는 겁니다. 그 행동을 안 하고 반려동물이 있다면 근처에 안 가는 이걸 회피요법이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는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짜리 약이고 오늘 하루만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대개는 1년 내내 심한 게 아니라 특정 환절기에 특정 장소에서 발현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만 그런 약을 먹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어떤 면역치료라고 하는 것이고요. 면역치료라고 하는 거는 원인 물질을 왕창 줘서 이 물질을 몸이 반응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을 길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 치료가 한 3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히스타민제, 이게 하루짜리 아까 말한 약입니다. 항히스타민제가 의약품이고 처방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처방전 없이 살 수도 있는 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직 처방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항히스타민제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또 처방에 필요한 스프레이가 있고요. 이것은 장기간 뿌려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안전한 스프레이입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코막힘을 뚫어주는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혈관 수축제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코살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차서 컸다 작아졌다 하는데 이 혈관이 수축되니까, 즉 피가 안 들어가니까 코가 뻥 뚫립니다.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자마자 효과가 나타나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비중경 망국이 있어서 원래 1년 내내 코가 저는 막혀요, 이런 분들은 그 스프레이를 쓰는 순간 뱃살을 허리띠로 쫄라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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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면 언젠가 허리띠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네, 코살이 터져버려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돌아오는 약물 유발성 비염이 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약품들은 감기 걸렸을 때 하루 이틀 뭐 잠깐 쓰는 약이다. 알레르기 비염분들은 그 약을 오래 쓰시거나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뭐 축농증이나 또는 중이염이나 다른 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굉장히 괴롭고 귀코목이 다 같이 안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내 코 건강을 위해서 코 세척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세척을 평소에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한 코 관리에 있어서 면이 될 것 같습니다.